그럼 뭐 이쯤에서 최영만 성대모사 한번 해줘. 최영만 씨는 너무 공인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이렇게 뭐 후후 뭐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오 후후 뭐 일본 밥을 걸 공유. 이 곡의 제목은 테크노 골리앗 맞아. 테크노 화이팅! 이거 지우고 해보는 거 어때요?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? 아, 뭐 제가 뭔가 그 자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증명해 줄게. 계획이 없어요, 제가. 계획이 없고 그냥 진짜 기분파예요. 완전 기분파. 갑작스럽게 뭐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치밀하진 않아요, 전체적으로 봤을 때. 그냥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. 네 가지 쇼니까 네 가지 악기로만 만들자. 우와. A, B, C, D까지. 네 가지 키트로. 스네어부터 찍을게요. 숫자 정해줘요. 마음에 드는 숫자 한 50부터 150까지. 네. 101. 101. 오케이. 애매한데? 아, 101이면 적당히 신나는. 오케이, 101. PJ 형이 뭔가 약간 선동을 하셨구나. 잘하셨네. 근데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. 그러니까 진호는 혼자 냅두면은 잘좀 진행이 안 돼요. 뭔가 좀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약간 이런 성격이라. 되게 어려운 비트네. 오. 가사를 확실히 알아야겠어.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되게 주시를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런 단어를 되게 잘 쓰고, 이 사람은 되게 이런 단어를 잘 쓰고, 저 사람은 되게 특정 단어를 잘 말하는데 특정 단어가 이 사람한테 되게 잘 어울린다. 약간 이런 얘기를 곧잘 했어요.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이걸로 막 가사 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래퍼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사실 김진호는 뭐 지금 한국에서 거의 완벽함에 근접한 그런 래퍼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여러 가지 면에서 김진호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목소리나 리듬감이나. 일단 모르겠어요. 그 목소리가 좋은지에 대해서는 전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음악할 때 랩하거나 노래할 때 목소리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. 저도 제 목소리가 좋아요. 근데 그러니까 말할 때 목소리는 되게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해요. 못생긴 원래 목소리의 장점이 그거를 좀만 더 이렇게 뒤집어서 되게 랩하거나 노래했을 때 되게 그 다르게 들릴 때 그게 저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.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.